네, 안녕하십니까. 브리더스 퀄리티 학술 고문이자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신용주 박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되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브리더와 수의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나요? 이제 해외에서 제가 국비학 생활하면서 한 4년 가까이 해외에 있으면서 되게 놀랐던 것이 수의사와 브리더의 관계가 대등하거나 또는 브리더가 수의사를 지휘하는 관계가 저변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수의사는 전문가 집단이고 브리더는 그냥 장사꾼이라고 인식이 되죠. 가슴이 아픈데. 그리고 브리더 스스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세간의 인식과 관계없이 브리더 스스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수의사의 말을 100%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펼쳐져요. 가장 비근한 예가 뭐냐면 고양이의 경우 자궁축농증입니다. 암컷 고양이에게 자궁축농증이 꽤 빈발하는 편입니다. 네, 이제 이콜리 대장균이죠. 대장균이 외음부를 통해서 질 안으로 들어가고 뭐 기타 다른 잡균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자궁 내막에 염증을 일으켜서 그 안에 농이 차고 화농이 차고 콧물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외부로 유출되거나 또는 안에서 자궁이 파열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고양이가 사망할 수 있으니까 폐사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한테 사망이란 말은 안 쓰죠. 죄송합니다. 외음부에서 무언가 피나 고름 같은 게 흘러나와서 브리더가 병원에 데리고 가면 고양이를 100이면 99.9 정도가 중성화하자 그러면 자궁을 드러내자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브리더 대부분은 그 말을 따릅니다. 그와 동시에 캐터리는 폐업합니다. 캐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1, 2년 동안 고민했고 1, 2년 동안 준비했고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캐터리의 시대가 계획이 프로젝트가 속된 말로 망합니다. 자궁축농증은 매우 중요한 질병이고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꼭 외과적인 치료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초기 단계에는 내과적으로 즉 항생제와 소염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도 잘 안 되면 조금 더 나아가서 자궁을 드러내기 전에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개복을 하고 자궁을 열어서 농을 배출하고 세척한 다음에 다시 자궁을 수복할 수도 있습니다. 브리더에게는 암컷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생산 능력에 매우 중요한 자원인데 최소한의 수의학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성이라고 하는 측면만 고려해서 자궁을 드러내게 되면 중성화하게 되면 네. 그것이 펫 오너라면 맞는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고 왜 지금까지 중성을 안 했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지만 브리더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브리더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 자기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브리딩에 들어갔고 2년, 3년, 5년, 10년 지낸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수의사는 내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고양이 장사꾼이 있지만 브리더는 없거든요. 공식적으로. 또 한 가지 사실은 이제 알려지지 않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내과적으로 조치했다가 결과가 안 좋아서 결국은 외과적인 조치를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로부터, 즉 보호자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겠죠. 수의사 입장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나와버리면 수술에서 벌 수 있었던 큰 수익을 포기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수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수의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수의사는 회계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경영을 하는 사람은 브리더이고요. 브리더가 경영을 하는데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회계사에게 어떤 부분을 서비스를 요구하면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으면 변호사에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수의학적인 문제가 생겼으면 수의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또는 예방해 달라고 미리 촉탁할 수도 있겠죠. 결코 수의사가 브리더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군림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성공한 브리더가 되고 싶다면 수의사와의 관계를 최소한 수평적인 관계로 유지하거나
또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의사의 진료를 유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수의사를 찾거나 또 다른 수의사를 만나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자신 스스로의 전문적 역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수의사와 브리더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조력자, 즉 수의사가 브리더의 조력자가 되는지 맞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브리더와 수의사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리더스 퀄리티 학술고문이자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임상수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신용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